자, 이번에는 UM10의 색상 만들기 기능, 컬러 크리에이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버튼 세팅 상태에서 펑션 버튼을 길게 누르고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색상 만들기, 화이트 밸런스, ISO, 감도 전환, 종이 미절전, 하이라이트, 그림자 제어 같은 기능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중에서 색상 만들기를 선택하고 다시 펑션 버튼을 2를 누르게 되면은 색상 만들기 디스플레이 상태가 됩니다. 전면 다이얼을 통해서 30단계의 색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민하게 동작을 하고 있고요. 후면 다이얼을 통해서 9단계의 채도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좀 강한 채도를 선택을 하고 색깔도 극단적으로 한번 바꿔서 촬영을 진행해 봅니다. 촬영 전에 보여주는 화면과 촬영 결과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아주 선보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EM5 때부터 들어갔던 기능인데요. 하이라이트와 그림자 제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커브 형태의 기능을 통해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서 지금 등록되었던 색상 만들기 기능과 더불어서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중복 조합, 다양한 촬영을 선보정 형태를 중복과 각각 개별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화상 효과 기능과 관련해서는 올림푸스 EM10의 기능은 EM1과 마찬가지로 거의 최상급에 해당하는 기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